안녕하세요, 친구들. 선생님은 허단비라고 합니다. 선생님 이름은 메마른 땅에 내리는 비를 의미해요. 이번 13강은 다양한 사람 그리기를 할 건데요. 어린 아이부터 어른,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양하게 그려볼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사람 그리기 기초를 배워볼 건데요. 너무 겁먹지 말고 선생님 따라서 잘 그려보세요. 네, 그러면 지금 바로 배워볼까요? 네, 사람 그리기를 시작할게요. 먼저 다양한 머리카락을 그려볼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여자의 머리카락을 그려보았어요. 그 다음 남자의 머리카락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남자의 머리카락을 그려보았고요. 그 다음은 눈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다양한 눈을 그려보았고요. 코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입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다양한 눈, 코, 입을 그려보았어요. 그 다음 옆모습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자의 옆모습입니다. 이렇게 눈을 한쪽에만 그려주고 코를 얼굴 옆에 그리고 입도 반쪽만 그려요. 남자아이의 옆모습이에요. 네, 이렇게 옆모습도 표현해 보았답니다.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이 안에서 표현해 보세요. 그 다음 사람 전체를 표현해 볼게요. 먼저 얼굴과 목, 몸을 그려보았어요. 옆모습을 그려보았고요. 그 다음 팔을 따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팔을 그리고 손가락을 다섯 개 그려주세요. 이건 팔을 구부린 모양이에요. 다른 쪽으로 구부린 모양도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다리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서 있는 모습, 이거는 한쪽 발을 올린 모습을 그려보았어요. 그리고 이건 옆으로 서 있을 때의 모습이에요. 네. 그리고 선생님이 이 모양을 다 색칠해서 오린 것을 보여줄게요. 처음에 그렸던 팔이에요. 여기 이렇게 대보도록 할게요. 팔을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모습이 달라져요. 그리고 옆모습일 때도 이렇게 달라진답니다. 구부린 팔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번엔 발을 보도록 할까요? 팔과 다리를 같이 놓았어요. 구부린 다리이고요. 네, 이런 식으로 우리 친구들이 팔과 다리를 다양하게 그려보고 이렇게 다양한 포즈도 그려보세요. 네, 완성됐어요. 네, 친구들 어땠나요? 오늘 선생님하고 그렸던 것만 잘 기억해도 앞으로 잘 그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야기를 들려줄 건데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잘 따라 그려보시면 돼요. 사람 얼굴을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몸, 그리고 팔, 다리를 그리시면 돼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머리카락, 얼굴 표정, 그리고 팔, 다리에 동작을 다양하게 표현해 보세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